네, 안녕하세요. 연세 상한영어입니다. 오늘은 알아중 2학년 문법, 삼가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동태, 일단 문장은요, 능동태와 수동태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거든요. 능동태라고 하면요, 주어가 동작을 뭔가 능동적으로 뭔가 하는 겁니다. 대상이 있고요. 근데 수동태의 경우는요, 동작을 주어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 능동태, 수동태로 나뉘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은 능동태라고 한다면, 이러한 수동태 같은 경우는 비동사, 과거분사, PP의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새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 같은 경우는 the movie, 주어가 있고, surprise라는 동사가 있고, them이라는 목적어가 있어가지고, 주어가 그들을 놀랍게 만든다. 능동적으로 뭔가 하는 거죠. 하지만 수동태의 문장의 경우는요, the movie가요, 주어가요, 다시 by 대상으로 뒤로 가게 되고요. them이라는 이 목적어가, 동작을 받는 이 목적어가 주어로 가게 됩니다. 이때 목적격이 아니라요, they로 이 주격이라는 형태로 변형돼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surprise라는 동사가요, PP의 형태로 바뀝니다. 이 PP의 형태는 제가 나눠준 프린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제에 따라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그 다음에 미래 시제, 현재 완료 시제에 따라서요. 비동사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이 PP를 쓰고요. 시제에 따라서 비동사가 바뀔 수 있다는 거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뺏기는 학생들이 있어요. 꼭 시제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동태로 쓸수 없는 동사. 수동태로 쓸수 없는 동사. 말 그대로 뭐냐면,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문장의 형식에서는요, 1형식에서 2형식 친구들을 우리가 보통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런 동사들을 우리가 수동태로 쓸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가 2형식 동사, 감각동사, 그리고 감각동사, 상태, 유지동사, 그다음에 의견 나타내는 동사들. 이런 동사들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갖지 않고 보호를 갖는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 일이 발생하다, 발생시키다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동사들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happen라는 거는 뭔가 일이, 그 사건이 자동사로서 발생했다가 되고, 수동태는 was happened가 X라는 거. 해석을 하면 마치 수동태가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거꼭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러한 감각동사 같은 경우는 감각동사죠. 감각동사는 뒤에 형용사를 갖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수동태라는 거는 결국에 동작을 받는 거를 얘기한다 그랬죠. 한마디로 얘네들은 동작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동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즉, have, fit, lack, resemble, suit. 해석하면 뭔가 소유하다, 적합하다, lack, 부족하다, resemble, 닮다, suit, 적합. 이것도 약간 적합하다는 뜻이죠. 이런 동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동태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작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타동사라고 하더라도 수동태로 쓸수 없습니다. 여기서 has 같은 경우는 is had라는 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resembles는 is resembled라는 게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이 있습니다. 하하. 자, 평서문을 배웠다라고 하면 이 부정문과 의문문을 배워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비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문법 있죠? 일단 비동사가 있잖아요. 이 비동사 다음에 PP, by가 있는데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일단 그냥 비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결국엔 fix는 형용사의 형태고 by는 전면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동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의 부정 어떻게 만들어요? 비동사 뒤에다가 그냥 놨으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쵸?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이 비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빼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의문사 같은 경우는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 보내고 비동사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n이라는 게 맨 앞으로 나오고 was, fixed by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동사와 동사구가 있는 수동태인데요. 조동사 동사를 조력하는 애들이죠. 그래, 대표적인 예는 will, can, should, must 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조동사 같은 경우는요, 이거 똑같아요. 비동사 앞에 원래 쓰이죠? 똑같이 비동사 앞에 써가지고요,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해주고 비동사는 동사 원형인 형태인 be를 써주시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어순은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부정문은 당연히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써줘가지고 부정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구라는 거는 뭐냐면요, 동사구는 일종의 수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거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새로운 의미의 동사를 만드는 거죠. 두 개 이상의 새로운 단어, 동사를 만든다. 자, 예를 들어서 laugh at은 laugh라는 건 웃다, 그리고 웃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laugh at이 쓰이게 되면 놀리다, 비웃다라는 뜻이 돼.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걸 하나의 동사 세트로 보기 때문에 수동태를 바꿀 때도 그대로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left at pp 형태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by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맞춰주시고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take care of 그리고 look after, put off, run over. 자, 이러한 동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사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세트로서 PP 구문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by 행위자를 생략하는 수동태.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시절 때, 고등학교 때 좀 헷갈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수동태는 by 행위자가 있는데 모든 독해 구문에 by 행위자가 거의 생략된 형태로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by 행위자는요, 작가의 의도 그리고 행위자가 너무 불명확하거나 너무 명확해도 생략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대부분의 문장에서 by 행위자는요, 생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얘가 없어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죄송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바행이자가 없네? 아, 문법적으로 틀렸네? 이게 아니다? 아, 이거 없어도 의미가 되는구나.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한 경우는 동작의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고 대상의 초점을 맞추는 경우, 동작의 행위자가 망연한 일반인인 경우, 동작의 행위자를 모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by 행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들은 Our cat was killed. 우리의 고양이가 죽임을 당했다. 어? 우리 고양이 죽임을 당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상관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어와 동사 형태만 쓴 거죠. 그 다음에 너무 막연한 일반인, people이나 someone이나 they 같은 경우도 우리가 by 형태, 이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e was killed in the Vietnam War. 우리가 베트남전에서 누구한테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경우에도 우리가 by를 생략하게 되죠. 그 다음에 my bag was stolen on the subway. 누구한테 음치짐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생략이 가능하고요. 자, by 행위자가 없어도 우리가 문법은 틀리지 않다는 거. 작년 기출이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 5형식의 수동태. 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기출이기도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일단은 4형식 우리가 수동태를 한번 배우겠습니다. 4형식은요. 목적어가 몇 개죠? 간접 목적어 하나, 직접 목적어 하나, 목적어가 두 개죠. 바꿔 말하면요, 목적어가 두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버전의 문장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중에 간접 목적어를 먼저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간접 목적어라고 하면 이런 문장에서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얘가 일단 주어로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gave라는 동사의 PP 형태인 기분이 되고요. 그다음 시제를 보니까 과거네 was를 써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직접 목적어가요. 일체의 어떤 변형 없이요. 그대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by her인 she가 마지막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북이 일체의 변형 없이 그대로 내려온다라는 거. 자, 근데 이러한 직접 목적어가 문장의 앞에 나오고 싶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냐? 중요한 거는 얘는 사형식을요, 삼형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수동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형식, 삼형식 바꾸는 거는 우리가 저번 중간고사 때 한번 배웠죠. 그래서 이더 북이 주어로 나오고 되고요. 그 다음에 was given. 이런 수동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치사 to가 있는 탐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이 전치사의 경우는, get by make. 얘는 for를 썼죠. ask는 of를 썼죠. 이런 전치사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전치사들을 여기 간접 목적어 앞에 써주시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요.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꼭 아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send, make, read, write, by, bring 이런 형태의 동사는요. 직접 목적으로만 주어를 씁니다. 바꿔 말하면 간접 목적어가 주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작년도 기출이니까 꼭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일단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 문장을 I sent Sally a bowl to Sally로 일단 바꿔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bowl을 직접 목적어를 문장 맨 앞에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sent는 PP 형태로 바꿔주시고 시제를 보니까 과거네 was 써주시고 to Sally가 밑으로 그대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I는 by me의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죠? 바꿔 말하면 뒤에 나와 있는 Sally was sent a bowl by me는 쓸수 없다라는 거꼭 아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Sally라는 우리가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되는 거는 문법적 트리트하는 거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형식의 경우는요,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목적 보어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와 다르게 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앞으로 올수 있고 앞으로 올수 있는 건 목적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im이라는 게 목적으로서 주어로 나올 때는 he로 나오죠. 그 다음에 called는 PP 형태. 그 다음에 시제 보니까 과거는 was로 바꿔주시고요. elephant man이 그대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보어는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ias를 그 다음에 써주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the news made her happy. 그녀와 해피의 관계는 동등하기 때문에 그녀의 성질이나 성격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 보어 오형식이죠. 자, her은 주어로 가고요. was made 써주시고 happy는 그대로 내려주셔서 수동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동태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3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to 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형식인데요. 그리고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함으로써 목적어 행위를 표현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동사들은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단어들의 뜻들은 옆에 이렇게 한번 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예문을 한번 보면요. You should ask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Your teacher이라는 목적어가 있고 To help you라는 목적 보호가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너의 선생님이 너를 도와주는 것, 또 동작을 하는 것을 ask, 요청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I just want him to be honest with me. 자, 그라는 이러한 목적어와 그다음에 목적 보호가 있죠. 그가 정직하기를, 나에게 정직하기를 원한다. 어떤 그의 어떤 동작을 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취하고요. 이거의 부정형은요, to 앞에 not을 써서요. 왜냐하면 to 부정사의 부정형은 to 앞에 not을 쓴다는 거 저번 중간고사 때 배웠죠. 그래서 she advised me not to sell my house. 팔지 말라고 그렇게 나에게 조언했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꼭 to 앞에 not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외 표현들이 있거든요.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보로 취하지 않고 동사 원형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역동사는요, 목적어가 뭐뭐하게 시키거나 아니면 허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ake, have, let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지각동사는요,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주어가 보거나 느끼거나 듣거나 그렇게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거 다음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취한다는 것을 키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문을 보게 되면 I make him study. 동사 원형이 나왔죠? To study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He saw them cross the road. 그는 그들이라는 목적어가 동사 원형을 나옴으로써 동작을 표시했고요.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리마인드 해주시고요. 또한 준사역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객과 헬프가 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객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는 사역동사랑 비슷해요. 뭐뭐하게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형태는 뒤에 to 부정사, 동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to 부정사가 와서 약간 다릅니다. 그 예외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헬프라는 건요. 좀 특이한 애입니다. 의미는 도와주다는 의미가 있지만 뒤에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는 특이한 동사입니다. 이 예외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예외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예외 표현들을 꼭 리마인드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3과 5형식 목적어 행위 to 부정사는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4과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대명사는요, 앞에 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문장,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첫 번째 역할이고요. 뒤에 문장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대명사 역할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요, 말 그대로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때 그 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선행사.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요, 아까 말했듯이 형용사 절입니다. 명사절이 아니라 형용사 절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는요, 뒤에 문장에서 이미 그 자체로 주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관계대명사절에는 주어가 생략된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요, 나올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달라지는데, 사람인 경우는 who, 사물인 경우는 which, 사람, 사물, 둘다 가능한 거는 대시입니다. 사람인 경우에 which 쓰고, 사물인 경우에 who를 쓰면 틀린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선행사로 오게 되면 무조건 that을 써야 한다라는 거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문장을 작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요, 연결하려는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명사를 찾아줍니다. 자, 이 문장, the man, he 두 개가 중복이 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 중복되는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who, which, that을 써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who나 모든 경우가 가능한 that을 써주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중복되는 명사를 생략해 준다. he가 생략이 되는 거죠. 뒤에 문장에서. 그 다음에 꼭 중요한 거. 앞 문장의 선행사와 두 번째 문장의 동사 간의 수일치를 꼭 해주시면 돼요.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the man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요, lives라는 수일치를 꼭 해주십니다.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주어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 연결되는 관계대명사 절, 형용사 절이죠. 그 이후에 원래 문장에서도 수일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문법 문제에서는요, 수일치가 되는 구간이 여기, 그리고 여기, 이두 구간에 수일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 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주절도 수일치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키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꼭꼭꼭 시험에 나오니까 리마인드 해주시고요. 또한 이 마지막에 이제 관계대명사절과 명사절을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관계대명사절과 명사절을 구분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연히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선행사 명사가 오죠. 명사절은 오지 않죠. 왜냐하면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 형용사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장 보시면 어보이를 꾸며주고 있죠. 하지만 대절 앞에는 아무런 명사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관계대명사절은 문장의 필수 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중한 개가 생략되어 있겠죠. 그죠? 두개 중에 중첩되는 것을 하나 지웠기 때문에. 하지만 명사절은 완전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뒷 관계대명사절에서 주어가 없죠? 희가 없어요.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명사절의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는 완전한 삼형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명사절은요, 문장에서 주목보 역할을 하며 관계대명사들은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4가 if 조건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에는요, 등위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절이 있습니다. 등위절은 N이나 but이나 이런 등위 접속사로 이루어진 문장이고요. 종속절은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주절에 종속되어 있는 종속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부사는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시, 조양이, 시간, 조건, 양보, 이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조건절로 표현할 수 있는 부사절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여기서 조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요, 접속사 if를 사용해서 뜻은 만약 뭐뭐 한다면의 의미고요. 조건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당연히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오겠죠. 해석을 해보면요, if you exercise every day, you can get healthy. 너는 매일 운동을 하게 된다면 you can get healthy. 건강해질 수 있다. if가 포함된 절이 조건절이 되고요. 종속절이 됩니다. 주절은요, 뒤에 이렇게 따로 있는 거죠. 부사절이기 때문에요, if 조건절을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부사는 문장에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고 주목보 역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if절을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문장의 형식에는 주절의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if절이 주절의 앞에 나오는 경우는 if절 뒤에 콤마를 쓰고 부사절이 나오는 경우는 뒤에 문장에 콤마를 찍지 않는다. 이두 가지 문장은 같은 말이지만 if절이 앞에 나오면 콤마를 꼭 써주셔야 되고요. if절이 뒤에 있으면 콤마를 쓰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if 명사절이 있거든요. 조건절, 부사절이 아니라 그 명사절은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명사절을 이끄고 문장에서 당연히 주목보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생략하게 되면 주목보 중에 하나가 빠진 거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Do you know if she bought a cell phone or not? 그녀가 셀폰을 샀는지 안 샀는지 Do you know? 아냐라는 거죠. know의 목적어죠. Do you know만 쓰게 되면 if절이 생략된 know만 쓰게 되면 목적어 없기 때문에 문장이 성립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if절의 시제 뭐 일반적인 사실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지사항 등은 주로 현재형을 쓴다. 이거는 그냥 현재 시제를 쓰는 주로 그런 문법들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하고요. 중요한 거는 if절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will이나 be going to 등을 쓰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if절은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한마디로 미래 시제를 쓸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f절에서요, 만약에 이 will이라는 이렇게 형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문법적으로 틀리다라는 걸 우리 학생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절에 미래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If I go to New York, I'll buy your gift. 나는 너에게 기프트를, 너의 선물을 사줄 거야. 내가 뉴욕에 간다면. 뉴욕에 가는 시점도 미래이지만 현재 시제를 써가지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고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학생들 꼭 리마인드 주시고요. If not은 unless와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f not과 unless는 같은 표현이고요. unless는 뭐뭐 하지 않으면이란 뜻의 접속사로 if not의 의미와 함께 같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f you don't get up early,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여기서도 현재 시제를 썼죠. 뒤에 주절이 미래임에도 불구하고요. 그죠? 하지만 여기 if not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unless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not은 unless로 표현하고요. unless는 이미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석에서 not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less you get up early, 너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you will be late for school, 넌 학교에서 늦을 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중이 3가 4가 문법에 대해서 마치고요. 본문은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